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 중에 또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 시청자분들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 로봇주들을 언제쯤 나도 들어가 봐야 될까라고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글쎄요. 뭐 이름부터 일단은 굉장히 좀 예쁜 기업이에요. 알록달록한 로봇을 네. 만드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제품은 협동 로봇이에요. 그리고 보행할 때 이제 플랫폼, 인간형 이종 로봇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쪽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네. 실제 인간의 체형으로 170 이상의 뭐 몸무게 7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로봇들이 속속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 쪽에서도 일단은 공개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래 로봇의 어떤 우리 생활 밀착형 시기가 바짝 다가오지 않았냐라는 관측들이 네.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일단 향후에 협동 로봇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에서 로봇이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산업용 쪽은 근데 우리 생활에서 체감이 그동안에는 잘 안 됐죠. 그렇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들어가 있는 무인화 뭐 그런 쪽들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체감적으로 로봇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왔네 라고 느끼기에는 산업용 로봇은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형 로봇으로 재탄생이 되면서 협동 로봇이 정말로 인간과 함께 어울려서 로봇이 출시가 되고 같이 생활을 해나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수요 증가는 뭐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 로봇 연맹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전년 대비했을 때 산업용은 30% 넘는 성장세를 역시나 보였어요. 여전히 그 크기도 크지만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인력 이런 쪽에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도 네.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서비스 쪽에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7%의 성장을 보이면서 그동안에는 산업용이 컸고 그 시장이 주로 많이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대기업들의 위주 그리고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서비스 로봇 이런 쪽의 시장이 큰 폭의 성장, 빠른 성장세를 지금까지보다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외부 부품 조달을 해서 단순히 조립만 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쪽은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로봇 조립까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좀 탄생이 된 것 같고요. 내재화시키면서 직접 다 로봇을 제조한다라는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커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삼성에서도 네.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로봇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타이밍인데 자, 로봇 관련 종목들 어느 정도에 저희가 좀 매수를 하거나 어느 네.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3분기에도 흑자 실적 전환을 또 네.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마 4분기에도 이런 흐름들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매출 규모는 살짝 작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분기로 보게 되면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로봇이 각광받으면서 시총이 더 커지고 실적이 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매출단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대로 협동 로봇의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내년에 매출 23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 분기당 50에서 60억 정도로 매출이 일단은 점프를 하는 거고요. 24년도에는 400억 이상 전망돼요. 그럼 분기당 100억이죠. 점차 증가해 나가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일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숫자들은 더 빨리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년부터 연말까지 라인업이 기존에 3개였어요. 근데 5개까지 늘리고요. 여러 가지 F&B라던가 용접, 도색 이런 쪽들에서 포트폴리오 다양화하면서 9개까지 라인업을 구축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점점 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